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이제 기본기가 필살기다 준비한 내용 얘기할 건데요. 아, 오늘은 사실은 이제 뭐 기본기라고 좀 얘기하기에 조금 그런 내용이긴 한데, 학생들이 좀 놓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하나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한반도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암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석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단어를 갖다가 잘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암석의 순환과 더불어서 암석의 특징들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강좌는 여러분들 G2 학생들이 들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이제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 메인 주제라기보다는 약간 사이드로 다뤄지는데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을 잘 깔고 가야지 여러분들 내용을 갖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석의 순환인데 이 암석 자체가 이런 거죠. 이제 크게 암석을 세 가지로 나눠라. 아, 그럼 여러분들 세 가지 암석이 뭐가 있냐면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 암석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세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암석이 뭐뭐가 있니? 그러면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쭉 암석들을 써볼게요. 여기 이제 변성암을 쓰고요. 여러분들은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혹시 뭐 적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쭉 가볍게 들어도 되겠어요. 퇴적암 여기다 쓸게요. 퇴적암. 그리고 이제 화성암을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 화성암.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한번 쳐보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쳐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암석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먼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퇴적암이 만들어지면 여기 뭐가 있어야냐면 퇴적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퇴적물. 퇴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퇴적물은 그러면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나 퇴적암이나 어느 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요렇게 풍화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요 과정을 거치면 퇴적물이 돼요. 근데 변성암이 요 과정을 거쳐도 퇴적물이 돼요. 퇴적암이 요 과정을 거쳐도 퇴적물이 됩니다. 알겠죠?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을 통해서 퇴적암이 된다. 퇴적물이 된다. 알겠죠? 이게 풍화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암석이 부스러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풍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그건 뒤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니까 따로 공부를 잘 하시고요. 침식은 약간 동적인 개념이에요. 깎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반. 운반은 이제 유체들이 보통 운반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보통 물이 대부분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물이 얘네들을 쫙 운반을 해주죠. 그다음에 퇴적, 쌓이는 겁니다. 그럼 퇴적물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퇴적물이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퇴적물들이 이제 이게 쌓이잖아. 그러면 쌓인 거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꾹꾹 눌러요. 얘를 갖다가. 이제 꾹꾹 누르는 작용 우리가 압축작용이라고 불러요. 꽉꽉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게 물 같은 게 흐르면서 얘를 갖다 굳히는 마치 이제 콘크리트 굳는 것처럼 굳히는 물질들을 거기다 사이에다 박아놓고 가요. 그럼 얘네들이 이 사이에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야. 그 과정이 여러분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 고화작용, 고화작용 혹은 속성작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속성작용. 이 작용을 거쳐가지고 얘가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고화작용, 속성작용. 아, 이 고화적인 속성작용 여러분들 압축 누르는 거 있잖아. 압축과 교결이란 작용이에요. 교결이 여러분들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퇴적암이 됩니다. 그럼 이 퇴적암이 되면 퇴적암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있다가 얘네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야. 지하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변성이 되기 시작해요. 퇴적암이 변성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는다. 지하로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열과 압력을 받는데 변성암이 열과 압력을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암석은 뭐 종류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일명 이런 일 말도 씁니다. 변성작용이 일어날 때 결정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재결정작용이라고 불러요. 다시 재차 써가지고요. 그런 작용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변성암이 어떻게 되면 더 지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느냐? 용융이 돼요. 자, 용융이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얘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나중에 냉각이 되는 겁니다. 아, 냉각이 되면 얘가 화성암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암석의 순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1에서는요, 얘네들이 에너지원도 다르죠. 그죠? 에너지원 다루는데, 예를 들어, 풍화침식 운반퇴적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태양에너지. 알겠지? 태양에너지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제 열압력 용융. 이건 뭐겠어요? 열압력 용융.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눴잖아.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각의 암석별로 얘네들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성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화성암. 화성암은 간단하게만 굴릴게요. 키워드가 뭐냐면 마그마의 냉각이에요. 마그마 냉각. 그래서 얘는 마그마가 냉각되는 속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암석으로 나눕니다. 이게 두 개로 또 분류, 하위 분류가 되는 거야. 뭐가 됐냐면 화산암이라는 게 있고요. 화산암. 여러분들 이름이 뜻이에요.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리고 심성암이 있어요. 심성암 뭐 하는 겁니까?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냉각 속도가 느리겠죠.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화산암과 심성암은 여러분들 입자의 크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냉각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식어야 잘 뭉쳐지겠어? 빨리 식어야 잘 뭉쳐지겠어? 그렇지. 천천히 식어야 여러분들 빨리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마다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뭘 얘기했냐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용암을 선물했어요. 용암. 용암을 선물했는데 학생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용암을 어떻게 떠왔지? 이런 생각하는데 용암을 떠다 선물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용암을 뜨는 순간 식었겠죠. 뜨는 순간 식은 거야. 하와이 가가지고 용암 뜨기 체험을 했대. 그럼 용암이 식는 순간 얘네들은 입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유리처럼 변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산암은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다. 그래서 세립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세립질. 그리고 심성암은 조립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냉각 속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야. 그리고 가지고 이제 하위 개념들이 나오죠. 화산암에는 뭐가 있고 심성암에 뭐가 있고. 화산암은 뭐가 있냐면 현무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화산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문암. 심성암은 여러분들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이 있어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은 위아래 이렇게 나누는 거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SiO2 함량으로 나눠요. 자, SiO2 함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서 많아지거든요. 함량이라고 쓸게요. 함량. 이쪽으로서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는데 여기가 이제 52%, 52%. 여기가 이제 66%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서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지시해 주냐면 여러분들 밝기를 지시해 줘요. 오른쪽으로서 밝아집니다. 알겠죠? 사실 지구학 원 수준에선 이 두 개는 약간 과로긴 해요. 섬유가 한번 나오긴 하는데 아주 달달 외울 건 아닌데 그냥 맞추느라고. 그럼 이런 식이야. 아, 현무암이 되게 어둡구나. 유문암이 되게 밝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반려암 어둡구나. 화강암 밝구나.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현무암은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이 뭐냐면 현자가 검을 현자거든요. 검따. 검따. 검따는 뭘 포함한다? 철 포함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아, 철을 포함하는구나. 무겁다. 검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이렇게 여러분들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이 변성암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성암. 변성암은 여러분들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는요, 알아야 될 암석이 많지가 않습니다. 키워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성암은 여러분 실제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열과 압력에서 변성을 받기 때문에 이 변성 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요. 접촉 변성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광역 변성을 받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따라서 얘네들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접촉 변성은 여러분들 열 변성이야. 접촉이란 말 생각해 봐. 뭐하고 접촉하겠니? 마그마하고 접촉하겠지. 그지? 마그마하고 접촉해 가지고 변성을 받은 거야. 광역 변성은 여러분들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이에요.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물들이 이렇게 있었어 안에. 그지? 이렇게 광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압력을 가했어, 얘가. 따뜻하게 뜨거우면서 압력을 가했어.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배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배열이 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역변성을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엽리라는 게 생겨요, 엽리. 알겠죠? 그래서 엽리는 여러분들 변성함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엽자가 낙엽 엽자예요. 낙엽을 겹쳐놓은 느낌이다. 이게 입체일 거 아니야, 어차피. 그지? 그럼 여러분들 엽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접촉변성 좀 이따 얘기하고. 엽리가 생기면 이게 두 가지 조직이 나오는데 편리하고요. 편리 조직이 나오고요. 혹은 편마 구조라는 게 나와요. 이거 두 개는 별거 아니고 좀 덜하고 심하고 이러는 거야. 편마 구조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얘가 암석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줄무늬가 그냥 막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어져가지고. 이런 돌도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겁니다. 길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편리는 여러분들 편함을 만들고요, 편함. 편마 구조는 편마함을 만듭니다, 편마함. 근데 편마함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암석이에요. 변성함 공부할 때 편마함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 변성은 조직이 나오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지구과 원 수업할 때는 얘네들 조직에 대해서 다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조직이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 이것도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홈펠스 조직이 있고요, 홈펠스 조직. 그리고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자, 봅시다. 홈펠스 조직은 홈펠스. 홈펠스에 하면 혼자가 쇳불을 의미해, 혼. 쇳불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암석이 쪼개진 모습이 쇳불같이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홈펠스에서 나오는 조직이에요. 홈펠스에서 나오는 조직이죠. 홈펠스는 누가 변성받으면 홈펠스가 되느냐? 쉐일이 접촉 변성받으면 홈펠스라는 게 됩니다. 알겠죠? 홈펠스. 그 다음에 입상 변정의 조직은 여러분들 입상 변정. 이게 변정이 입자가 크다는 뜻이거든. 입자가 균일하게 크게 만들어진다. 홈펠스는 입자가 굉장히 치밀해요. 근데 얘는 입자가 굉장히 크고 균질하게 만들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입상 변정의 조직은 되게 중요한 암석이 하나 나오죠. 규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암, 모래죠. 모래가 변성받으면 규암이 돼요. 규암은 여러분들 이게 사암의 주요 성분이 석영이거든. 이게 석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규암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나오면 변성암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원에서 또 변성암이 만들어진 시기도 물어보죠. 뭘 얘기합니까? 성캄브리아 시대. 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 요거 나오면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 암석이 생성됐구나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하나 뭐 있냐면 대리암. 대리암. 대리암은 여러분들 원암이 석회암이에요. 자, 성분 CaCO3입니다. 산과 반응해요. 알겠죠? 산에 녹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적암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퇴적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속성작용, 고화작용, 속성작용. 퇴적암은 고화작용, 속성작용. 고화. 이거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다. 퇴적암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냐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쇠설성 퇴적암이 있어요. 쇠설성.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요. 화학적.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이 있어요. 오케이. 쇠설성 퇴적암은 여러분들 뭐냐면 쇠자가 부스러졌다 이런 얘기예요. 분쇄할 때 쇠자입니다. 그래서 부스러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스러진 것. 그래서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예를 나눕니다. 자, 이건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역사쉐이. 역사쉐이. 알겠죠? 역암, 사암, 쉐이리암입니다. 역암, 사암, 쉐이리암. 역암, 사암, 쉐이리암이에요. 자, 역은 뭐냐? 자갈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자갈. 사는 뭔지 알죠? 뭐예요? 모래사자죠? 모래. 쉐일이암은 진흙입니다. 두 개는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좀 다르긴 한데 두 개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색깔 다르고 단단한 건 좀 다른데 둘 다 진흙이에요, 소스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퇴적암은 응외암을 아셔야 됩니다. 응외암. 응외암 매우 중요하죠? 응외암은 여러분들 얘는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요. 화산재. 알겠죠? 화산재.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증발 및 침전이에요. 증발, 침전. 일단 침전돼서 만들어진 것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탄소 배우면서, 여러분 탄소순환이나 이런 거 배우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CaCO3 침전되는 거 나옵니다. 누구예요? 석회암이죠. 석회암은 물 속에 있는 성분들이 서로 뭉쳐져가지고 침전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암염 증발암이라고 해야 되는데 암염이라고 쓸게요. 암염은 NaCl. 돌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석고. 석고는 이제 CaSO4. 석고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깁스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석고입니다. 이것도 증발암이에요.
그래서 얘는 얘는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얘는 침전이고요. 침전. 얘네들은 증발이다.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유기적 퇴적하면 뭐냐면 생물체 유해야. 생물체들이 죽어서 쌓인 겁니다. 아, 생물체들이 죽어서 쌓였구나. 자, 그럼 유기적 퇴적은 뭐 있느냐? 얘도 석회암이 있어요. 어? 석회암은 선생님 위에도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몸의 구성성분이 CaCO3인 애들이 있잖아. 조개 같은 애들. 걔들이 죽어서 쌓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석연료이긴 한데 이건 또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적암은 키워드가 뭐냐면요. 여기선 지금 여러 가지 암석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암석들 나오면 당연히 퇴적암이고 키워드가 여러분들 퇴적암은요. 정해져 있어요. 측리하고 화석 나오면 무조건 퇴적암이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 공부할 때 이거 키워드를 잡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 하면 측리화석. 아까 변성암 뭐라고 했어요? 규암, 편마암, 연미. 그죠? 그리고 화성암은 마그마, 냉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암석의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암석들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 있어야지 어떤 특정 암석 이름이 나왔을 때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기가 필살기다 할 때 한 번쯤 다루고 싶었는데, 초반 단원이니까 이걸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른 캐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